안녕하세요. 무협씨입니다. 그 다음 멘트 생각 안 남. 그러니까 요즘에 제가 탑 카이사를 하잖아요. 카이사 강의를 하기 전에 일단 이 말을 할게요.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왜냐고 물어볼 수 있는데 어려워요. 어렵고 솔직히 저도 컨디션 안 좋을 때 하면 진짜 망하는 판도 많고 이게 어려워 진짜. 이게 왜 어려운지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자,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탑 카이사가 왜 어려울까? 탑 카이사의 승리 루트가 어떻게 되냐면 이코어를 무난하게 띄워서 빠른 삼진화 타이밍을 가져간 다음에 이 강한 타이밍을 이용해서 게임을 마구 굴리는 거야. 성장도 땡기고. 그래서 이제 템트리를 무라마나 플러스 네셔 플러스 증폭의 고서 이렇게 떴을 때 파괴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까지 무난하게 가야 되는데 왜 어렵냐면 일단 1번 망하기가 너무 쉬워. 일단 탑 원거리잖아. 탑 원딜인데 도주기가 2 하나잖아요. 망하기가 너무 쉬워. 2번 망했을 때 2코어 전까지 파워가 너무 떨어짐. 그러니까 무난하게 갔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망했을 때 이게 2코어 뜰 때까지 그 파워가 너무 떨어진단 말이야. 이것 때문에 좀 어려운 건데 그래서 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망하지 않으려면 1번 강한 타이밍을 잘 이용해야 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카이사가 강한 타이밍이 있어요. 1렙 좀 세고 2 진화 직후 이 다음이 아마 3진화일 거야. 이때 좀 센데 이때 강한 타이밍을 좀 잘 활용을 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 4렙 때 좀 밀려도 1, 2렙 때 딜교환을 잘 해놓으면 그걸로 누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라인전 설계도 되게 중요하고 상대방에 따라 QWE 못 찍는지가 달라지거든요. 1렙에 못 찍냐 딱 딜교환을 해서 이득 볼만하다. W 라인을 빠르게 밀어야 한다. 2 파이팅을 해야 한다. 그럼 2를 찍고 예를 들어서 뭐 다리우스 같은 거 나오면 2를 찍겠죠? 라인을 빠르게 밀어야 한다는 뭐 예를 들어서 아크샨 딱 딜교환을 해야 한다. 캐넨 같은 거 그래 탑 제리 뭐 캐넨 이런 거. 그리고 미니언을 끼고 싸우면 좀 애매하다 싶은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만약에 W각을 안 준다. 그러면 이제 2번으로 가는 거야. 예를 들어서 상대가 제이스인데 제이스가 여기 부시를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 이 아래에서 미니언이랑 같이 온다? 그러면 그냥 미니언 치면서 Q 찍고 라인을 미는 거야. 이런 느낌으로 하면 되고 그 다음엔 사실 뭐 없어요. 그냥 뭐 라인전 잘하면 돼. W, RW 정도만 이제 연습을 좀 해놓으면 네,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궁극기를 쓸 때 화면이 이게 움직여가지고 실패할 때가 있단 말이야. 근데 연습 모드에서 몇 번 해놓으면 이게 마우스 돌아가는 거에 익숙해져가지고 잘 할만 하거든요? 거꾸로 돌아가서 쓰는 것도? 연습 몇 번만 해보면 감이 올 거야 아마. 그게 어렵다 싶으면 그냥 앞에서 쓰면 되는데 사실 뒤에 돌아가서 써야 될 때도 있단 말이야. 그럴 때는 그냥 이렇게 해서 거꾸로 돌리는 거지. 그리고 요즘에 뭐 탑 카이사 뿐만이 아니라 탑을 할 때 언제 사려야 되고 그런 게 있잖아요. 이때는 죽어도 되고 이때는 죽으면 안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상대 정글 위치가 아예 안 보여. 근데 우리 팀 바텀이 갱당하면 위험하겠는데? 이러면 그냥 나도 압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 정글이 탑이나 바텀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면 그냥 빡푸시를 해. 압박을 했을 때 리턴 값이 있다고 생각하면 압박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탑은. 근데 만약에 제가 압박을 할 타이밍인데 우리 팀 미드 바텀이 아무리 봐도 갱각이 안 나와. 상대 정글이 탑 안 오면 뭐 무직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좀 살이고. 그런 것만 좀 그 생각해두면 말고는 뭐 사실 방해할 게 없네 그죠?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이게 그냥 무지성으로 해서 좋은 챔피언이면 제가 뭐 진짜 좋아요 많이 하세요 할 텐데 잘해야 좋아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튼 여기까지 보여줄 만큼 충분히 보여줬다.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각한다.이걸 안 들어오네? 그럴 줄 알았는데 그죠?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아! 아니 이게 맞아? 어때서? 아 이 정도면 괜찮아? 내 방식대로 사냥을 실행. 가버려. 여기까지. 이달리가 탑을 올 수가 있나? 뭔가 올 것 같네. 와드 하나만. 괜찮아 요즘 바텀 게임이잖아. 바텀 가졌겠지 뭐 그죠? 나 배제해. 이달리 오면 정글 차임.
아비? 아 진짜 와버렸네? 아 죽었다 이거. 얘 전멸 있잖아. 라인은 근데 박혔어. 나쁘지 않아. 라인은 박혔어 그래도. 케인이 무난하게 풀캠프 돌았기 때문에 뭐 손해는 아니라고 봐요. 여기서 죽으면 좀 손해. 어 이제 손해네. 이렇게 된 거 파밍이나 하자. 아? 엄. 적을 처치했습니다. 어, 나 레드 생겼다. 야미. 야수에게 먹이를 주니까. 어? 어? 오케이. 나는 맞췄어. 이런 거 한번 해주고. 자, 근데 지금 조심해야 될 게 이제 니달리가 저한테 한번 죽었기 때문에 탑으로 올 수가 있거든요. 위쪽. 맞았네. 어 해줘. 오케이. 한 번 더? 아이고. 에라 모르겠다. 아쉽다. 전멸 안 써도 잡았을 것 같기도 하고. 얘 그냥 나 온지도 몰랐나 본데? 아니 그냥 가서도 잡았겠다 야. 제드의 무빙에서. 아니 얘 언제 왔어? 살짝 이무빙이었는데? 템 좀 사오죠. 아? 아니 내 건데. 그래 그래. 이달리? 네. 근데 뭐 저희 팀 싸우고 있긴 한데 이 정도면 뭐 귀엽게 싸우는 정도라 괜찮아. 귀여운 정도야 사실. 와 이걸 끝까지 들어오네. 잘 잡았다 야. 여기서 집을 가면 내가 용서를 못하는데 제이스야? 잘 가렴. 그래요? 어. 케인도 잘 커가지고 좀 그죠? 아유 그래 그래 그래. 근데 왜 쪽이냐? 여기? 어 맞았다. 여기? 좀 아프지? 화들짝 놀라서 그냥 도망가네? W 한 대 맞춰놓고 시작하면 제드를 이길만 하거든요? 그게 아니면 힘들긴 하겠지만. 어? 맞았다. 아 미안. 와 이게 안 돼? 너무 아까운데? 아 뭔가 아쉽네 그죠? 좀 잘했으면 어떻게 되지 않았을까 그죠? 아니, Q를 바로 썼어야 되는데 좀 늦게 써져가지고 바로 썼으면 안 씹었을 텐데. 제압되었습니다. 뭣? 내가 좀 잘하면 될 것 같은데. 아니 이걸 치고 있네? 맞나? 오케이. 잡았다. 여기. 곧 바론 가면 되겠다 이러면. 뭔데? 맞았다. 너 비전 없잖아. 한 대 더? 혹시? 네. W를 좀 잘 썼어야 되는데 그리고 계속 빗나가가지고. 뭐야 이거. 아비? 내가 살아남... 여기서 갈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뭐 안 맞아주나? 이길만 한데 이것도? 아니 니달리야 나 사코야 임마. 불멸매를 먹고 가죠. 아군이 당했습니다. 라인 정리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아군이 당했습니다. 실수하는 적이 확산 중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 거지? 여기. 도저히 막을 수 없어. 이제 일단 노플? 바론을 가야 되나 이거? 일단 치죠. 아니 바다용이라 할만해. 오케이. 아. 너무 쉽네. 난 여기. 와 이게 누구? 쟤도 왜 이렇게 세냐? 이즈 노플이야 얘들아. 그래 그래 맞다. 아유 그냥 어? 못난 놈들끼리 말이 많아. 아니 이겼으면 그냥 어? 훈훈하게 아 수고했다 하고 가면 되지 그죠? 누구요? 나이승. 아 어서온 감사합니다. 나이승. 누구요? 어 갱플이네. 갱플 좀 힘든데. 애가 그 술통 때문에 에너지를 너무 많이 잡아먹는데. 갱플이 화약통을 여기 하고 그 짓을 하려나 모르겠네. 와드를 써야 될까 안 써야 될까. 한번 가봐. 오케이. 그런 플레이는 안 하네요 그죠.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오 뭐야 이마. 잘 피했고. 넌 손해봐야겠지? 그래. 한번 해주고. 이 정도 체력 상황이면 그냥 맞다이도 이길만 한데, 그죠? 술통 몇 대 맞아도. 난 처음에 손해 좀 보자, 너는. 한번 피하고. 너 이제 어떡할래, 갱토라? 야, 카이팅 하면? 와드를 박으면? 가버려. 어. 피부는 나와 함께 산자. 나와 함께 사냥하지. 할만하지 않나 이거는? 쓰레기 같은 거. 어. 아까부터 무리를 계속해. 나랑 라이벌 관계를 가지려고 하지 말란 말이야. 어? 갱플랭크야. 끊어줘, 누누야. 못 끊었으면 나 죽어. 살았어. 오케이. 그 론. 폭보 이거 갱플 매우 밀고 싶어 함. 가버려. 좋았다, 누누야. 이런 거 응징해줘야지, 그죠? 문도도 무난하게 크면 우리 좀 조합 든든한데, 그죠? 문도 카이사 유미면 이제 후반은 든든한데.
설마 탑이야? 아, 바텀이네. 좀 더 앞으로 갈걸. 스펠 무서워서 좀 사렸는데. 아, 큐지나가 안 되네. 이거 좀 큰데? 원래 여기서 잡을만 했는데. 큐지나 됐으면 이제. 가버려? 어우, 깜짝이야. 어우, 놀아라. 아. 아니. 야, 왜 와주는 거야? 아까 내가 보였잖아. 잡을만 한데? 잡았다. 굿. 즐거운 알까기 시간. 가버려. 어? 아니. 나쁘지 않은데? 좋은데? 가버려. 아니, 내 킬은, 내 킬은 어디 갔냐? 오케이, 내 킬 하나. 믿고 있었다고, 우리 팀 바텀. 드디어 구하러 왔구나. 어, 그래, 그래. 근데 상대가 1절 더한 게 좀 그거였다, 그죠? 우리 1절을 더했네. 여기? 아위. 잡았지, 그거는. 아, 이걸 못 피해? 얘 좀 센데? 오케이. 곧. 맞습니다. 어우, 야, 무섭다. 죽는 줄 알았잖아, 갱플아. 어우, 그래. 무섭게 왜 그러냐. 유미도 죽었어. 난 그냥 빼야겠는데? W가 미니언에 맞아가지고. 어? 나는 살걸. 아, 브레인포그 때문에 또 죽었네. 머리가 아파, 슬슬. 좀 복귀를 해보자면, 첫 W가 미니언을 Q로 지우고 W를 쓰려고 했는데 미니언이 다 안 지워져서 막혔고, 그 다음에 아쉬운 거는 여기에서 죽은 거? 여기서도 사실 자크 점프 뛰는 거 보였는데, 그래서 그냥 피하면서 카이팅 할만 했는데 그게 좀 아쉬웠네, 그죠? 아비 잘 피하는데? 이건 살만한데, 그죠? W 되긴 하는데 안 맞나? 와, 이게 맞아? 나도 잡았어, 근데. 서로 그냥, 그 뭔지 알죠? 서로 자기를 안 보고 상대만 봤던 거야. 나도 징크스만 보고, 징크스도 나만 봐가지고, 서로 그냥 러브샷 나와버렸네? 그냥 뭐 뇌 좀 비우고 할게요. 머리 아파서 집중이 안 되네. 어차피 집중하려고 해도 집중이 안 돼. 여길만 한데? 끝났네.
아유 그래. 대가렴. 여기 맞다. 가버려. 누구요?